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고희영입니다. 제주에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들이 많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주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제주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제주의 소리, 제주 민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주 여성 허스토리,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요. 제주의 소리, 제주의 민요를 한평생 동안 굳건히 지켜오신 분입니다. 김주산 삼촌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60여 년 오로지 소리 하나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구좌읍 월정리가 고향인 올해 83세 김주산 삼촌. 제주의 민요를 지켜온 명창으로 1982년 탐나 민속예술원을 만들어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김주산 삼촌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언니 또한 이름난 명창으로 집안 대대로 제주 민요를 지켜온 소리꾼 집안입니다. 앞서도 저희가 봤지만 삼촌네 집안이 원래 부친부터 시작해서 언니분까지 그렇게 소리를 잘하셨던 집안이라면서요? 우리는 이상하게 노래들이 식구들이 다 잘해. 손자까지도 하죠. 집안에 우리 친정으로는 노래가 없어도 우리 어머니 애가로 많이 있어요. 아버님이 제일 잘하셨던 노래는 어떤 노래였어요? 멸치요리. 그리고 촐비는 노래. 촐비로 갈 때도 그전에는 이 자고를 갈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비로 가면서도 나를 기계에다가 태워가지고 가면은 그렇게 하다가 이상하다 해서 가보면 울고 노래하고 있어요. 또 거기 월정이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큰언니 김죽 선생님들 그러니까 너무 노래들을 잘하고. 언니도 노래를 잘하셨군요. 최고예요. 저 일본에서 뭐 하려고 파놀라고 데려간 걸 할아버지가 가서 끌고 와버렸죠. 타고난 소리를 가졌던 김주산 삼촌에게도 한때 소리를 잃어버렸던 고비가 있었습니다. 소리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던 애가 타던 그때. 과연 삼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빠를 딱 돌아가시니까 내가 입이 막아버렸어. 입이 막아서 말을 못하고 학교 가도 학교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거기 가서 노래를 하던 그것도 언제나 그거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거기 가서 오빠 다르고 나서는 아니요. 삼촌 그때는 이 소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냥 놀러다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봤던 게 많았다면서요? 예. 노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쁘다 하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가 나가면 또 놀러 나간다. 정말 눈물이 났다시피 해도 언니가 간이 크거든요. 야, 주산아 괜찮다. 너희 노래하는 사람 누가 있냐? 없이. 그렇게 하면서 얘기해서 하고 난 또 일 시키는 사람도 없고 우리 집 양반도 일 안 해. 자기가 다 해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슬퍼서 자꾸 우는 거지. 근데 삼촌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왜 이 소리를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신 이유가 뭐고요? 그것이 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상하게 그 노래가 내가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생활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소리꾼 집안이라는 자부심이었는데요. 후진 양성은 물론 미국 워싱턴 등 수백여 차례의 국내외 공연을 통해 제주 소리 알리기에 열정을 쏟아온 김주산 삼촌. 지난 2009년 그 공로를 인정받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삼촌이 그동안 그렇게 우리 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셨는데 2009년도에 드디어 많은 예술인들이 꿈꾸는 그 무형문화재가 되셨잖아요. 그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냥 원래 그거 채권 뭐 문화재 된다는 것도 그렇게 그때까지도 내가 반가운 거고 뭐가 좋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 언니랑 그냥 노래만 가르치고 말자. 그렇게만 했는데 내가 이 노래는 부지런히 했어야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았고 돈을 넣어도 일전 안 받아요. 나 지금까지 가르쳐도 그냥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삼촌 느끼시기에 예를 들면 그냥 일반 미녀와 좀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면 뭐 가락이 다르다던가 뭐 아니면 뭐 음절이 넘어갈 때가 좀 다르다던가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어떻게 달라 맛이? 우리 제주 미녀는 슬플 때가 있고 또 기쁘게 부를 수가 있고 이건 세 가지. 우리 노래는 세 가지로 불러도 온전해요. 거기 채번은 훅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르다 보면은 비누케 줘다 보면은 슬픈 곡이 나와요. 슬픈 곡 나오면은 그거에 가서 좀 곱게 땡기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후하게 그걸 눕힘서 그거를 다 치워지죠. 세 가지 그게 돼요. 삼촌 초모 소음이나 한데. 삼촌 그 제주의 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삼촌이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될 수 있으면 그 나 노래를 묶어서 애라도 다섯 명만 땄기 때문에는 나 그 개달 위에서 뭘 해줘요. 난 해줄 거예요. 나 11살에. 왜요? 11살에 말만 좀 못했지 그때부터 소섬에서 노래를 최고 많이 불렀거든요. 어쩌면 이번 아파서 수술해서 할 때도 딴 건 다 잊어버렸는데 이 내 노래는 하나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50개를 그대로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제주의 소리가 좋아 60여 년 운명처럼 제주의 소리를 알리고 있는 김주산 삼촌. 올 곧은 제주의 소리를 이어받을 제자가 나오는 그날까지 그녀의 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